재밌게 합시다. 엄마 잘하고 엄마 또 해. 잘하고 나가. 네. El que tiene a Cristo lo tiene todo. El que no tiene a Cristo no tiene nada.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은 걸 가졌고 안 믿는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
지금 토스를 하려고 했는데 김선민 주자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토스를 하지를 못했어. 반드시 승리할 전문수는 김찬 감사원 주관 박상!
있으면 울고 그래. 되게 무겁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 한마디 해서 뭐라 했어요? 저보고 힘들어. 저보고 힘들어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오늘 나이스 게임이다. 오늘 진짜 어떠십니까? 올 시즌 들어서 제일 기분 좋은 승리인 것 같고 진짜 저희가 좀 강해졌다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오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역전 당했을 때 뭐 사실 태경이나 지강이나 한 번은 이런 경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비록 오늘 뭐 중요한 게임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여태까지 그 두 선수가 팀에 해준 것도 많고 앞으로 더 해줘야 될 해줄 게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경기 도중에도 뭐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밝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선배들이 그 동생들이 좀 다운될 수 있었던 거를 잘 다시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또 홈런들을 쳐준 것 같아서 형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대박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진짜 저희 막내 막내 때문에 이겼어요. 막내가 일부러 쟤네 방심하게 해줘. 태현이 울었대요. 앞으로 웃을 일이 더 많으니까 태현이 제가 울어야죠 이제. 그랬습니다. 와 오늘은 진짜 나이스 게임이다. 그랬습니다. 잘했어. 일단 어제부터 빨리 경기가 던지고 싶었는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 또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좀 지겼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앞두고 등판이었잖아요. 부담감 없었어요? 네? 30승이요? 저희 30승. 그건 몰랐는데. 몰랐어요? 네. 모르고 그냥 던진 거예요? 네, 아닙니다. 저희 30승 승리. 다행히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인터뷰 했듯이 2, 3, 4위는 저희 유니폼이 저희 옷에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네, 오늘 무조건 1위만 생각하고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오늘 너무 자신 있어서 제가 하겠다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의지 형이는 이제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그냥 이제 좀 높게 보고 던져라 해서 네,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. 태현 선수 만나주시던데 네. 태현 선수한테 해준 말이 있었는데 태현이가요 저도 그 상황 정말 이해하는데 그 아직 태현이 때문에 이긴 경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태현이는 이게 그냥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잘 던진 날도 있을 테고 더 뭐 오늘처럼 안 좋은 날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더 좋은 선수가 되니까 그냥 절대 자책하지 말고 네. 더 이제 그냥 이길 경기가 더 많습니다. 세계에 나올 때는 그래서 절대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우리 어린애들 잘 던지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또 역전 해서 좀
마음이 아팠는데 좀 그나마 팀이 이겨서 좀 다행히 갔어요. 우선 뭐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결과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워지고 체력 좀 많이 떨어질 텐데 좀 더 선수들이 힘내서 팬분들한테 또 즐겁고 또 승리를 많이 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또 부상 없이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좀 태경이 잘 던졌는데 제가 좀 더 신중히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태경이한테 좀 미안하고 좀 다음 경기 잊어먹고 빨리 다음 경기 또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소름 돋았다. 진짜. 소는 소만 못 들었어. 내일 인터뷰. 내일 인터뷰. 내일 인터뷰.